좀 빨리라도 병원에 가셨으면 안 죽었지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려면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 또 병실이 또 자꾸 병원에 가야 되는데 또 지연이 돼요. 그 언제 좀 더 있다 오라고 좀 있다 오라고. 가서 잘못을 허벅지를 잘라야 되고 진짜 허벅지에서 안 맞으면은 아물지 않으면 결국은 더 자르러 올라갈 비가 없으니까 괜히 저의 생명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런 공포. 박 씨는 노숙 생활을 하다가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20년 전 IMF 외환위기 때 사업에 실패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그 중장비 포크레인 임대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건설회사에서 IMF 때 이제 어음 부도 나면서 아무것도 그냥 손에 남는 게 없이 그냥 싹 망하게 된 거죠. 그냥 쫄딱 망한 거죠. 그냥 그러면서 결국은 홈리스 생활을 가리다.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가족과도 헤어졌습니다. 막노동을 하며 제 길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노숙인이 됐습니다. 그냥 포기를 했었어요. 삶 자체를. 그냥 어차피 아무런 방법은 없고 뭘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술을 뭐로 해서 막 그냥 거의 실신할 정도로 막 먹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미쳐버릴 것만 같은 그 차지찬 겨울에 차지찬 그거에 누워있으면 정말 내가 정말 살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 스스로가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3년 넘게 이어진 노숙 생활로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에 발가락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뭐 2, 3일 한 번씩 잘라낸 거예요. 처음에는 발이 이렇게 있으면 새끼 발가락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잘랐고 그 다음에 밑에 있다 또 이놈 잘렸다가 이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르기 시작인 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라. 두 다리를 차례로 절단한 뒤 잠시나마 고통을 잊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는 어디를 배경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요? 그 주황산 가을에 들어가서 제 들어가 보면은 이 부분이 나와요. 주황산? 예. 네. 언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전에는 많이 다녔었죠. 지금은 이제 잘 못 다녀도. 그림을 그리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술을 끊고 마음의 안정도 되찾았습니다. 장애인 미술 대회에서 특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나의 그 아픈 상처를 달래줄 수 있는 내가 그때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잠시라도 행복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박 씨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노숙 생활로 망가진 육신은 약 없이는 견딜 수 없습니다. 병원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잘린 다리로 힘겹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휠체어에 오르기도 힘이 듭니다. 갔다 올게요. 그나마 장애인 복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네.
정작 큰 문제는 병원입니다. 그동안 취약계층은 공공병원을 비롯해 일부 지정된 병원만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서울시 공공병원이 모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예. 지금도 외래 진료는 네.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병원에서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입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취약계층이 지원 혜택을 받던 병원에서 밀려난 셈입니다. 네. 약이 공기 많아보이는데 네. 얼마나 드실 약이에요? 28일분요. 한 달치? 네. 그래도 약이 굉장히 많아보여요. 이거 지금 두 군데 것만 그렇고 다른 배치도 있어서 약이 많아요. 아,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 예, 예, 이게 다가 아니에요. 박 씨에게 가장 큰 위험은 절단 부위 상처가 덧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다니던 공공병원을 찾아가면 바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겠지만 민간병원에 갈 경우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물론 비용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또 상처가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이건 언제 생긴 상처? 이게 이제 요즘 조금 걷는 거 좀 운동하니까. 아, 걸으시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킨 거죠 이렇게. 예, 이런 게 이제 상처가 생기고 이게 상처가 좀 깊어지면서 이제 감염이 되면 그때는 이제 심각해져요 그렇게. 또 지난해 8월에도 다리를 절단한 부위가 터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거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놈이 안에서 염증이 생기니까 열이 나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바로 응급처치를 안 하면은 다시 또 감염되면은 다리를 또 잘라야 되니까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빼다 잘못해서 허벅지를 잘라야 되고 진짜 허벅지에서 안 맞으면은 아물지 않으면 결국은 더 자르러 올라갈 위가 없으니까 괜히 저의 생명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런 공포.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박 씨는 민간병원 세 곳을 찾아갔지만 열이 있어 응급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서울 같으면은 응급실로 가더라도 그전에 응급실로 가면 바로 제 데이터가 쪼여 있으니까 이런 증상 보면 아 이렇게 이거구나 그러고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을 모르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응급처치가 늦을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응급처치 받을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밤이 찾아옵니다. 동자동 골목에 부고가 붙었습니다. 또 한 명의 쪽방촌 주민이 세상을 뜬 것입니다. 박 씨에게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여기 바로 요 밑에 살던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면서 그렇게 해서 사망했거든요. 이때만 해도 괜히 좋았는데 이때만 해도 사망자는 55살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아니 다 생파하죠. 같은 동료들인데 그리고 속으로 다 울지요. 나이도 몇 살 안 됐는데. 가족도 없이 쓸쓸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좀 빨리라도 병원에 가시시면 안 죽었지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고 또 병실이 또 자꾸 병원에 가야 되는데 또 지연이 돼요. 그 언제 좀 더 있다 오라고 좀 있다 오라고 아픈 사람은 또 솔직히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시기적으로 이제 힘들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죠. 한 해가 저무는 연말 서울역 광장에서 홈리스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사망한 홈리스가 최소 295명. 코로나 뉴스가 광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내 집 한 평 갖지 못한 홈리스들은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잊힌 채 세상을 떴습니다.